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봉수!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네. 네. 지난 시간에 할머니가 이야기해준 거 기억나지요? 네. 네. 고치는 음식도 맛있게 잘 드신 이왕 태계 선생님 이야기했지요? 네. 네. 우리 이왕 태계 선생님은 백성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백성들 생각하셔서 아주 고치는 음식도 맛있게 잘 드셨다는 그런 이야기였지요? 네. 네. 오늘은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가졌을까? 오늘은 할머니가 황소가 된 스님 이야기 가졌어요. 자, 우리 친구들 쌀은 무엇이 쌀이 되는지 알아요? 벼. 맞아요. 그래요. 벼가 쌀이 되지요? 네. 네. 우리는 날마다 그 쌀로 밥을 해서 먹지요? 네. 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그런 벼, 쌀 이야기가 나오고 또 황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황소는 보통 황소가 아니에요. 이번에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 속에 황소는 아주 특별한 황소예요. 자, 그러면 할머니하고 자, 스님이 황소가 된 이야기 할 거예요. 황소와 스님이 나오는 이야기 속으로 출발! 잘했어요. 자, 우리 이야기 들으려면 재밌는 노래 한번 하고 왔지요? 네. 자, 시작! 즐거운 이야기 들어보아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친구들 친구들 잘 들어보아요. 자세는 멋지게 들어보아요. 아, 아주 잘했어요. 할머니 따라서 한번 제목 해볼까요? 제목! 제목! 황소가 된? 황소가 된 스님! 스님! 네, 옛날에 어느 스님이 이렇게 햇살이 따사로운 가을날 들판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판길을 걷다가 스님이 누렇게 익은 벼가 있는 데서 발길을 멈췄어요. 스님이 누렇게 익은 그 벼들을 보면서 올해도 풍년이로구나. 벼가 아주 잘 익었어. 이러시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벼를 요렇게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벼를 쓰다듬다가 그만 벼가 세 알이 손바닥에 딱 떨어져 버렸어요. 스님은 그 쌀알을 버릴까 생각하다가 음식을 버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 돌이 쌀알을 입에다 딱 털어놓고 먹어버렸어요. 스님은 생각했어요. 농부들이 이 쌀 하나를 내기 위해서 봄부터 열심히 씨를 뿌리고 더운 여름에는 땀 흘려서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농부가 애를 써야 쌀 새털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스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쌀 새알을 이 논 임자 주인인 농부에게 돌려줄까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농부가 그 논 임자 농부가 일을 하러 왔어요. 또 농부가 일을 하러 와서 보니까 자기 논뚝에 커다만 황소가 한 마리 있어요. 주인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 황소를 주인을 찾아주려고 두리번 그러면서 여보세요 황소 주인 어디 있습니까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농부는 이상하다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래
임자가 오면은 내가 돌려드리지. 그리고 그 황소를 자기 논뚝에 딱 메워놓고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이제 저녁때가 되어서 농부가 집으로 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황소 임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농부는 에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집으로 가려고 메워두었던 황소 끈을 딱 풀어주고 농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갔어요. 그런데 집을 가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농부가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글쎄 그 황소가 농부를 따라오는 거예요. 농부가 걸어가면 소도 걷고 농부가 딱 멈춰 있으면 소도 딱 멈추고 이러는 거예요. 농부는 아,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생각하고 집까지 황소와 같이 왔어요. 아, 어차피 할 수 없구나. 내가 잘 돌보다가 황소 임자가 나타나면 돌려줘야지 하고 농부는 황소를 갖다가 자기네 집 헛간에다가 집을 깔고 거기서 자도록 하였어요. 농부네는 가난했기 때문에 황소도 송아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외양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헛간에 집을 깔아서 눕힌 것이지요. 그 이튿날 아침에 농부는 이제 또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농부가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니까 이 황소가 농부를 또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그래도 농부는 황소에게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고 같이 갔어요. 농부가 황소가 없었을 때는 무거운 짐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다녔는데 아, 황소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황소가 무거운 곡물도 날라주고 논이나 밭을 갈 때도 황소가 같이 가려주었어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렇게 혼자 일할 때보다 황소가 일을 도와주니까 일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려서 3년이 되었는데 농부는 그 동네에서 최고로 부자가 되었지요. 와, 그렇게 3년이 되었는데 그날도 농부가 아침에 외양간에 있는 소한테 밥을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 황소가 없어졌어요. 두리번 아이고 우리 황소가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니까 농부가 보니까요 황소가 앉았던 자리에 스님 한 분이 딱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스님이 농부에게 여기에 앉아있던 황소를 찾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웬일로 여기 이렇게 앉아계십니까? 농부가 그렇게 물었죠. 스님이 그랬어요. 빙긋이 웃으시며 제가 바로 그 황소입니다. 사실은 3년 전에 농부님네 댁에 쌀이 제 손바닥에 세 알이 떨어졌지요. 너무 쌀이 잘 익고 뼈가 잘 익어서 제가 쓰다듬다가 그만 쌀이 세 알이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농부님들 힘들어서 농사 짓는 걸 생각하니 그걸 버릴 수도 없고 또 그거를 또 먹고 마르면 제가 죄를 받을 것 같은 생각에 어떻게 하면 농부님께 그 쌀 세토를 보답할까 깊이 생각하다가 황소가 되어서 농부님께 보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농부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스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이 제가 스님께 보답을 할까요? 가난했던 제가 스님 덕분에 이렇게 부자가 돼서 편안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스님께 은혜를 돌려드려야 하는데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스님은 껄껄껄 웃으시며 하하하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품삯을 하나도 받지 않고 농부님의 일을 도와줬으니 농부님은 그 품삯값을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모두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난한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농부는 그 말을 깊이 새겨 듣고 또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멀리 갔어요. 그 후로 농부는 스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자, 황소를 부릴 때 품삯을 하나 3년 안 주었으니 품삯이 많았겠지요? 그 품삯값을 동네에 가난한 사람 오락 해서 다 나누어 줬어요. 동네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그 농부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농부가 일을 할 때 바쁘면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서로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 후로 그 동네 사람들은 서로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일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마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네, 맞아요. 자, 할머니 이야기 잘 들은 다음에 할머니가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덩어리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할머니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또 한번 재차 하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잘 읽었어요. 황소가 된 스님. 자, 훌쩍 드셨나요? 아니면 버렸나요? 드셨어요. 드셨지요? 네, 버리지 않고 드셨어요. 그런데 왜 드셨을까요? 없는 음식을 버리면 아까울까요? 맞아요. 아유, 우리 친구 대답도 잘했어요. 먹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지요? 네. 네, 그래요. 그 먹는 음식, 즉 쌀은 농부가 너무너무 애써서 쌀 한 톨 한 톨을 만들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네, 맞아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농부를 위해서 스님은 무엇이 되었어요? 부자. 스님은 무엇이 되어서 농부를 도와주었나요? 맞아요. 황소가 되어서 스님은 황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농부를 도와줬어요. 농부의 논에서 쌀 세 알을 자기 손바닥에 떨어진 걸 자기가 딱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답하기 위해서 세 알을 먹고 황소가 되어서 3년 동안 농부를 도와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 농부는 스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유, 우리 친구들 대답도 잘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께서 저희한테 품삯도 하나도 받지 않고 일하신 그 값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농부가 그렇게 얘기했지요? 네. 그러니까 스님이 농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유, 우리 친구들 얘기도 잘 듣고 대답도 너무 잘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오 그랬지요? 네. 그래서 농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도와줬지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또 농부가 너무 고맙지요? 그래서 농부가 힘들게 일할 때는 같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있는 거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서로 도와주는 친구가 될 거지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재미있는 할머니 이야기 들었으니까 노래 한 곡 탁 하고 끝날까요? 네. 자, 시작.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세 번 치고 시작. 하나, 둘, 셋. 자, 시작. 즐거운 이야기 잘 들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할머니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하고 공수! 인사,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하기 전에 동화구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 동화구연 같이 하는 지인 한 분이 신문을 봤다고 신문에서 그 이야기 할머니 모집 요강을 저한테 갖다 주면서 조여사는 이거 딱이야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리고 권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 요강을 보고 응모를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감동적인 이야기는 수도 없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그 유치원에 갔는데 장애인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인 아기가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 아기가 기가 죽어 있어요. 기가 죽어 있고 아기가 항상 우울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에 집중을 안 해요. 딴짓만 해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제가 그 아기한테 더 관심을 가졌지요. 그리고 이야기할 땐 꼭 제 옆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보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는 세월이 조금 갈수록 이 아기가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할머니를 보면 반가워하고. 그런데 갈수록 갈수록 아기가 할머니를 따르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도 잘 듣고. 그런 경우 참 제가 보람이 있어요. 어떤 뭐 그 장애도 있지만 가정적인 또 결함도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 참 힘든 그런 아기들한테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엄마 같은 마음, 또 엄마보다 무조건적인 더 깊은 사랑은 할머니예요. 그래서 할머니 같은 사랑을 늘 이렇게 보듬어 줬더니 그 아기가 밝아졌어요. 그래서 참 그럴 때는 이 이야기 할머니 한다는 그 보람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의 그 옛스러운 전통 문화가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핵가족이 되면서 그게 점점 사라져요. 원래 우리나라 대가족제대였습니다. 4대가 함께 모아서 진주할머니, 진주할아버지 그런 어르신들 밑에서 대가족 사회가 한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성이 좋아지고 또 마음이 착한 곳으로 기울었는데 지금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핵가족이 되다 보고 아이들이 하나둘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아이들이 이기적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값밖에 몰라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그 어떤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좋은 그 문화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그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어린 새색들한테 인성교육을 정말 무조건적인 할머니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그런 할머니의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아주 자부심이 큽니다. 끝으로 이제 이 사업이 우리 저기 대한민국의 새싹들에 대해 아주 좋은 인성교육 사업으로 번창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 100세까지라도 건강이 허락하면 우리 새싹들을 위해서 인성교육에 온 힘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